왜요? 오랜만에 많이 안 나오셨어 왜? 아이고 준비하고 참 뭐 되게 바빠요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 나와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이면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투톱인 장하성 실장의 말도 끝도 없는 낙관론에 비하면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진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투톱의 상황인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판에 정치인들 제대로 돌아갔을는지 만만합니다. 투톱 간의 인식의 격차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소득주도 성장과 현실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소득주도 성장뿐만이 아니라 장밋빛 환상에 젖어 구름 위를 걸었던 문재인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라도 빨리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행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를 장하성 실정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잘 되새겨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을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그게 정답이고 오랫동안 경제관료로서 활동한 사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데 그걸 물귀신으로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김동연 부총리의 경질을 하더라도 뭐 선우는 분명히 청와대 장하성 실장 먼저 대통령께서 문책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